9.11 테러에 이어 테러와의 전쟁, 유럽 등지에서의 테러 사건, 그리고 테러 조직으로 지목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한없이 이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선악과 긍부정이 엉켜서 나타나는 이중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효과의 원인 혹은 차이점으로 자기와 부자기, 행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는 주장을 살펴봅니다. 건강진단을 위해 방문한 환자 한 명의 장기를 이식해 빈사의 말기 암 환자를 5명을 살린 의사와 브레이크가 고장인 열차의 방향을 바꾸어 5명의 인부 대신 다른 선로에 한 명을 희생한 기관사가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판단했다. 의사에게는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기관사는 그저 몇 초 사이에 다급한 판단이 강요되었던 것이므로 한 명을 죽인다고 하는 행위는 숙고의 결과는 아니며 의도적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의사와 기관사의 사악도의 차이는 정상 참작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단지 판단 시간의 장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철도회사가 혹은 기관사의 개인이 평상시부터 이러한 사고를 상정해서 인원수가 적은 쪽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관사의 조치는 의사의 경우에 뒤지지 않는 심사숙고한 결과의 행위가 되지만 역시 타당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처음에 한 명의 배를 갈라 그 장기를 5명에게 분배한다. 즉, 한 명을 상처 입히고 나서 5명을 구한다. 그에 비해 기관사는 열차를 딴 길로 돌리고 나서, 즉 5명을 피하고 나서 한 명을 치어 죽였다. 죽이고 나서 구할까, 구하고 나서 죽일까는 행위의 시간 순서에 차이가 있다. 처음에 죽여버린 의사가 나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대답은 어떤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선로를 바꿔 궤도를 변환하는 스위치가 고압 전류의 스위치와 연동되어 있어 선로를 바꾼 순간에 철로 밖 한 명은 감전사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경우와 같이 한 명을 피하기보다 먼저 한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기관사는 의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관사의 경우는 엄밀히 양자 택일로 한 명을 죽게 해서 다섯 명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 의사는 한 명을 살렸다고 해서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는 것에 기관사의 정도의 정당성은 없다. 이런 대답은 앞에 반론에 이어서 선로를 바꾸고 전류 스위치를 넣은 후에도 아직 그 밖의 변환을 위한 조작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은 벌써 감전사 했지만 기관사가 이 조작을 방기하여 선로를 바꾸지 않고 다섯 명을 치어 죽이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경우와 조건은 같게 됩니다. 그래도 다섯 명을 구하려는 결의가 굳다면 그 전에 필요한 조치, 즉 한 명의 죽음을 야기시켜도 기관사는 어떤 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죽게 하지 않고 다섯 명을 구하는 이상적인 상황, 즉 건강한 한 명의 장기가 아니고 인공장기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사의 가정적 상황과 궤도를 수성한 선상에 한 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관사의 가정적 상황이란 논리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기관사의 가정적 상황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꽤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후자는 궤도를 수정한 선상으로부터 한 명의 인부를 제외하기만 하면 되는 이야기이므로 현실의 상황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상적이라고 가상한 상황, 현실과 다른 사정이 두 경우의 나쁨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행위를 전혀 나쁘지 않고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장기나 뇌사자의 장기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의사는 한 명의 살아있는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공장기나 뇌사자의 몸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현실에 행한 행위와는 이미 다른 행위입니다. 한편 기관사의 행위를 전혀 나쁘지 않고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궤도를 수정한 선상에 인부가 없는 것이면 됩니다. 기관사는 현실과 완전히 똑같이 궤도를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관사가 현실에 행한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다른 측면도 봅시다. 기관사는 한 명을 향해 돌진하면서 이 바뀐 선상에 한 명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사는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한 명의 배를 가르면서 이 한 명이 없다면이라고 바랄 수 없습니다. 의사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사의 행위는 행위는 동일한 채라도 환경에 그저 얼마 안 되는 변이가 있으면 이상적인 행위가 됩니다. 행위의 동일성을 유지한 가능세계에 있어 기관사는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그런 가능세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양자 행위의 구조상의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을 사실의 구조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일어난 것과 병행하여 무엇이 가능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